안녕. 아유, 야, 첫 시작이 좋구만. 와, 3천 원에 있네. 맛있다. 내가 이기면 태시 거기 고성 앞바다에 입수. 아, 따라갔어, 따라갔어. 가자, 끝. 나 갈게, 출발할게. 갑자기 운전자석 오셨네요. 어, 아, 내가 운전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리얼이니까 한 번쯤은 운전을 또 해야 되니까 더듬기도 어렵네요. 버글로리는 봤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드라마를 한 편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새 너무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다 지방 스케줄이랑 막 녹화들이 늦게 끝나서. 근데 얼마 전에 그거 킹메이커인가? 도전해보려고 재밌다고 그래서. 근데 2편을 한 지금 네 번째 끊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틀면 자고 틀면 자. 요즘 최애 음식은 대패 삼겹살에 꽂혔어요. 우주에서 제일 맛있던데 대패 삼겹살이? 그 옛날 생각나고 막.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나도 같이 변할게. 마라탕인데 마라샹궈. 마라탕, 마라탕 좋아해 또. 와. 조언이라는 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 사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식의 어떤 조언보다는 수많은 운도 작용할 수 있고. 근데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20대, 30대를 걸 수 있냐는 거지. 나는 내 인생의 20대, 30대를 걸었거든. 그렇다고 또 성공하라는 또 보장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의 10년, 20년을 걸어봐. 이거는 어른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거지. 자기 상황에 맞는 인생의 어떤 배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네요. 되게 나의 필요를 되게 잘 아는 친구야. 저 친구가 많이 잘 맞춰주지. 입산 날이 되게 생각이 나는 게 아는 형님 다음 날부터 출근인데 아는 형님 녹화장에 왔더라고.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냥 뭐 하루 미리 와봤습니다. 나한테는 요 정도 얘기했거든. 그랬는데 다른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나름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간 거지.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입사 전에 알게 된 거야. 아 오늘 또 시원하게 또 입사하는 걸 볼 수 있겠네. 아우 내가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아우 아우 내 생각인데 병호팀을 한 명 몰아가고 있을 거야. 한 명으로 가시죠. 그쪽에서 안 받으면은 예. 셋 다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희 셋이 다 들어가면 판을 넘칠 수도 있어요. 파자마 바지하고 위에 원피스 하나 사주세요. 그럼. 어, 좋아 나는 더 좋지. 네 원피스 입고 들어가면 더 좋지. 뭐라고 했나? 여보세요? 어. 너는 이름이 이럴수록 이제 불리해. 이상은 저희가 고르는 거 아닙니까? 너는 어떤 거 입고 싶은데? 스판 들어간 꽃무늬 원피스하고 파자마 그냥 바지 그렇게 입고 싶습니다. 니네 셋이 게임에서 니네 셋이 게임에서 1등이 2등 3등 의상 골라주기에. 어때? 저희가 셋 다 들어가면은 어. 아니 그거는 말도 하지 마. 세 명 여쭤보려고 그런 거 여쭤보려고. 세 명 중에 두 명도 아니라 세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1차 협상 결렬도 하고 다시 회의해봐. 끊었어.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 지금. 셋 다 들어간다고 해보자. 어때? 좋아요. 콜. 네, 제가 너무 메모장에 끊어가지고 죄송스러워서 셋 다 들어가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어, 진짜로? 그럼요. 남자가 좀 불어서 갔습니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이 터널의 끝이 있을까? 가시죠. 덜 추울 때 들어가려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 돼. 내 지갑 갖고 왔니? 너의 미래야. 너네 미래라고. 지금 미리 숨을 좀 느껴. 이제 수건 3개만 사. 다른 거 아니에요? 바스타올 해줘, 큰 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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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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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 맞을까? 네 스팸이 와서 괜찮아요. 넌 이거 하나? 빨리 봐주지. 어 맞아 빨리 해. 다 두 개씩 주세요. 다 배가 고파가지고 야 내가 먹어도 되는 거냐 내가? 야 니네 어느덧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나는 안 먹을게. 나는 뭔가를 하고 먹을게. 그치 그럼 됐지. 니네 먹으려고 산 거야 일단.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셋 중에 한 명을 빠뜨리는 걸로 어? 하고 뒤를 어? 들어가시죠. 미안 나 안 먹을게. 되게 바삭바삭해 보인다. 어, 향이 너무 좋다. 본인은 안 먹고 스탠트를 챙기네. 그리고 이제 스탠트 이제 먹고 배불러야 또 들어가지. 아 진짜 한번 눈으로 꼭 보고 싶었는데 보게 되네요 이제. 되게 예쁜 데가 많아. 산 사이에 있는 길도 진짜 예쁘네. 실제로 처음 보네. 와 이렇게 생겼구나. 어디를 눌러야 그래? 아 되게 뭔가 되게 뿌듯하다 이 느낌이. 아프니까 사랑이랬지. 잊으려 애를 쓰니 너 보고 싶더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또. 아 이제 오긴 왔네요. 네 좀 진작에 와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하게. 사랑아 박수. 아 고맙습니다. 칠부곡도 오늘 고성에 오는 계획을 짜고 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역전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여기서 엔딩을 찍고 뭘 하기로 돼 있죠 지금? 아니요 여기서 엔딩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보이냐 7이. 여러분 인증샷은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인증샷으로 하겠습니다. 7번 하나 둘 셋. 아무래도 불호보다는 호가 낫다. 불호보다는 호가 낫다. 불호보다는 호가 낫다고. 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불호가 낫다. 잠깐. 호. 강원도 대표 음식 먹기? 막국수에 수육. 야 좋다. 잘 됐다. 니네 여기 와가지고 돈가스 먹을 뻔했어. 어 막국수에 수육 좋아. 어느 기간이 아니면 입수가 안 돼. 계곡이라던가 이런 걸 좀 알아볼게. 대신에 오늘 갑작스럽게 니네들이 세팅해 놓은 이 촬영에 내 주도적으로 방송을 만들어서 면제권을 하나 줄 수 있는 게임을 하나 할 거야. 제시어를 듣고 그 제시어만에 갖고 있는 포인트 동작이 있어요. 동시에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 주세요. 장민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민호의 노래 중에 무뚝뚝의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이제 방금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 그거예요? 무뚝뚝 하면은 이거 아닐까? 실패! 좋아요, 좋아요! 그 엔딩! 이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뿌잉, 뿌잉. 오. 정답이죠? 정답! 야! 맞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3, 2, 1. 실패. 실패. 여기서 문제가 틀리면 셋 중에 두 명은 입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제일 좋아하는 거. 축구? 저도 축구 제일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요? 자. 김연아. 하나, 둘, 셋! 야, 진짜! 자.
오늘 관련된 문제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찍을 때 커피를 먹었습니다. 커피의 상호 이름은? 틀리면 다음 문제 대답 못해요. 한번 정답. 야! 2번 문제 갑니다. 우리가 먹었던 튀김 중에 없던 튀김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번 고구마, 2번 김말이, 3번 오징어, 3번, 4번 야채. 야채. 정답. 정답. 야채 있었는데? 야채 없었어. 깻잎. 경고 두 번. 아니야, 경고 두 번. 나 경고 세 번이면 화나서 니네 다 데리고 들어가 물에. 아~ 경고 세 번. 개인적. 나 잘해. 자기한테 잘하네. 우리가 갔던 시장의 정확한 이름을 말씀하세요. 속초 중앙 관광 수산시장. 들어오자. 너 뭐야? 잘 몰라. 남대문 시장. 속초 중앙 관광 어시장. 속초 중앙 관광 어시장 90점, 85점, 0점. 그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초 중앙 관광시장. 80점. 아니, 다, 안 돼. 어. 생각나는 대로 아무나 얘기하면 돼, 그럼. 아니죠, 이거는. 왜? 그럼 네가 해, 대답해, 그럼 네가. 3, 2, 속초 관광 어시장. 수산 어시장 실패. 속초 관광 수산시장. 정답. 자, 지금 수건 만 원, 튀김 2만 원, 옷 6만 원. 정답. 호불호? 호호. 호불호 호호 정답. 아! 또 상해. 아, 미안해. 게임 끝났어. 끝나서 오늘의 입수자 확정 명단은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 한 명은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로 들어갑시다. 네. 첫 자체 콘텐츠를 위한 시작, 이제 어느 정도 감들이 잡혔나요? 저는 오늘 오히려 더 감이 안 잡혔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근데 뭐 맛깔 좀 솔직히. 뜻하지 않게 일반 출연자들이 너무 재밌게 잘해줘가지고 입수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의상들은 잘 가지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지 이거. 아. 설탕이랑 기름 양으로 맛이 조절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참 재밌게 봐주시기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서 재밌고 유쾌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한번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제가 진작부터 와보고 싶었던 7번 국도비를 직접 고성에 와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서야 제가 직접 뵙고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민호특공대 팬클럽 여러분들 그리고 고성군에 함께 힘을 써주신 많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연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지고 출연자로서 많이 하셨는데 뭐 또 있어? 맞아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호로 하나 더 하고 그래. 자, 마지막입니다. 네. 호로 끝내야지. 호! 내놔. 수트 촬영을 안 하겠다. 호! 안 한다. 예스! 브로 곧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야, 안, 야 봐봐. 자, 수트 촬영 안 합니다. 공식적인 오늘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장면의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완패다. 대박이지.